마가복음과 임파테이션 스쿨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건들을 간략하게 그리고 행위 위주로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예수님을 순환받는 종, 또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오랜 동안 선교행을 함께 했던 그 마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씌워졌습니다. 마가복음 크게 뭐 갈릴리 온 유대 사역, 또 최후의 예루살렘 사역, 뭐 십자가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자에게 손은증 나으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놀라운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